화창한 주말입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나들이 나가시기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영동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산불 및 화재 예방에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영서에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밤에 서해안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사진 보시면 현재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곳곳에는 구름이 조금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에는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22도, 대전 22도, 부산은 24도입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니까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진도 해역은 오늘 맞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